한국 전쟁 당시 피난 가운데 설립된 한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 남신교회인데요. 설립 73주년을 맞은 남신교회가 새 교회 헌당 예식을 드렸습니다. 김광재 위임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6월 24일 예배당 헌당 감사 예식이 있었죠. 네. 먼저 헌당 예식을 마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감동 자체였습니다. 먼저 일본에는 간단한 예배를 드리고 전경총회장이신 김태형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에 공이 있는 분들, 공로와 또 시공사, 설계사 분들에게 또 감사패 드리고 3분은 또 우리 교회 축하의 의미를 담고 또 지역 주민들과 교회 인사들이 축사와 축하를 해주고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이 일은 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온 이웃과 더불어 나누기 위해서 주민들을 좀 많이 초청했습니다. 네, 새로운 교회 공간이 정말 아름답게 꾸며졌는데요. 내부 시설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해서 1층은 개방형입니다. 정말 문을 잠겨지 않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도실도 있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특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역 젊은 사람이 오면은 아이들이 데려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어린이 영유치부를 놀이시설 방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좀 더 장내를 내다보고 가장 뷰가 좋은 4층에는 식당과 함께 우리 청년부실로 꾸며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새 성전이 마련된 만큼 사역을 향한 포부도 크시겠습니다. 펼쳐나갈 사역도 함께 소개해 주세요. 하나님이 서시는 교회로서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운영해왔던 노인대학 24년 동안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대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좀 공여, 기여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고 불신자들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것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내 집처럼 올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기획하고 건물 구조도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네, 기대가 정말 큰데요. 마지막으로 남신교회의 비전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신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자. 그것이 비전이고 전부입니다. 그 속에는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나 모두 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설교나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네, 새 성전과 함께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